1972년 미국 상원의원 찰스 와그너의 아들 루시우스의 여섯 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Very good. Happy birthday, son. 루시우스에겐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에게 초능력을 받은 루시우스는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택 사람들의 목숨을 루시퍼에게 바치기 위해서였죠. 루시퍼의 명령을 받은 루시우스는 냉동고의 문을 자물쇠로 잠궈버렸고 청소 중이던 메리가 갇히게 됩니다. 다음날 얼어 죽은 메리가 발견됩니다. What do we got here? 경찰들이 찾아와 조사를 했지만 심정지로 인한 자연사로 결론 내리는데 루시우스가 자물쇠를 숨겼기 때문이죠. 찰스 와그너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이 언론에 새지 않도록 사업 동료 진의 도움을 받습니다. 루시우스의 표적이 된 진. 꼴초였던 진의 성냥을 몰래 훔치자 진은 부엌으로 가 오븐으로 담배를 피우려는데 루시우스가 이미 가스 밸브를 열어두었죠. 다음 표적은 저택을 수리하는 술주정뱅이 아이버였습니다. 피아노 다리를 고의로 고장내 아이버를 유인한 뒤 염력을 사용합니다. 맥커핀 형사는 세 번이나 일어난 사고 사이에 수상함을 느끼지만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택에서 고기를 관리하는 제드가 루시우스의 다음 표적이 됩니다. 염력으로 전구를 고장내자 제드가 새 전구로 교체하기 시작하는데 루시우스는 이때 염력으로 절단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저택의 메이드장 에그니스도 지약이 든 음식을 먹고 죽게 됩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나자 저택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찰스 와그너는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집사 앨러스테어가 표적이 됩니다. 맥커핀 형사는 이번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죠. 아버지의 남동생 토미, 수잔, 조비타 두 명의 하녀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고 있던 루시우스는 토미, 수잔과 관계하는 사진을 찍어 조비타의 책상에 올려두죠. 사진을 본 조비타는 큰 충격으로 베란다로 가게 되는데 이때 루시우스가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살인의 증거품인 지하가 자물쇠가 조비타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모든 사건의 범인은 조비타라는 결론과 함께 수사가 종결됩니다. 이후 톰은 자신 때문에 조비타가 죽었다며 술에 빠져 살게 되는데 루시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술에 독약을 태워 톰을 죽입니다. 톰은 모든 사건의 범인이 루시우스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찰스는 남동생이 자살했다면 슬퍼합니다. 많은 재물을 바쳤음에도 살인을 맹렬하는 루시퍼. 다음 표적으로 정원사인 앤토니오를 죽이기로 합니다. 루시우스의 초능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체면을 걸어 자살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불길한 기운을 느낀 신부들이 저택을 찾아오게 되지만 할아버지 파비우스가 그들에게 욕을 하며 쫓아냅니다. 그리고 특종을 노리던 기자 웨인이 저택을 조사하기 위해 몰래 침입하는데 파비우스에게 들켜버리고 말죠. 파비우스는 기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곧바로 공격을 가합니다. 파비우스는 루시우스를 깨우며 지하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엔 기자 웨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는 사탄 숭배자였으며 루시퍼를 찾아오게 한 것도 모두 할아버지의 지시였습니다. 이 재물을 바쳐 집안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루시우스는 파비우스를 죽입니다. 그때 웨인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루시우스의 파이어볼을 맞아 죽습니다. 파비우스는 행방불명 처리되었고 루시우스의 어머니 낸시는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얼마 안가 루시우스의 가정교사 제임스가 본청 자살을 하죠. 수잠도 감전사로 죽습니다. 백커핀 형사는 다시 살인사건의 이유를 눈치챘고 찰스 와그너를 의심하게 됩니다. 얼마 후 루시우스는 운전수 마이크를 기절시켜 자동차 배기가스에 질식시켜 죽입니다. 현장에 있던 정비공 윌이 맥커핀 형사에게 범인으로 몰려 기둥에 수갑으로 묶이게 됩니다. 루시우스는 형사가 없는 틈에 윌 위에 있던 휘발유 뚜껑을 연명으로 엽니다. 연이은 사건 사고에 낸시는 미쳐버렸고 저택을 나가려 하지만 찰스가 말리죠. 그리고 루시우스는 아버지 찰스를 조종하는데
have I done? No. No, this can't be! I swear, it wasn't me! It was the boy! He's the Antichrist! You saw the whole thing. It's over now. You're under arrest. Get your hands off me! 찰스는 저항에 동조합니다. I'll call for backup. 그 후 경찰 테런스와 단둘이 있게 되자 염력으로 천장팬을 이용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루시우스는 저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도망쳤던 찰스 와그너는 신부들을 데리고 나타나는데 하지만 신부들은 루시우스에게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찰스는 소화기를 들고 저항합니다. 루시우스는 십자가로 인해 힘이 약해졌습니다.